네, 김준수 씨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원조 어린 왕자십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로 봐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상패와 또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 번 더 왼쪽 먼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티스트 분들께서 정면 보시도록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와, 뮤지컬 무대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시상식장에서 뵈니까 감회가 또 남다른 것 같은데요. 네네. 뮤지컬 배우 부문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뮤지컬 부분이 신설됐다고 들었어요. 네, 네, 또 그 첫 번째 이렇게 뮤지컬 부분에서 또 수상을 하게 되어서 그 또 어느 것보다도 또 그 부분이 뜻깊은 것 같고 앞으로도 그 또 그거에 맞게 좋은 배우로서 계속 좋은 작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상이 가장 특별한 건 또 그 투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준수 씨 하면은 뮤지컬에서 정말 다채로운 변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정말 너무나도 멋진 배역으로 모차르트에서도 그렇고 드라큘라, 뭐 데스노트에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김준수 씨께서 도전하고 싶은 뮤지컬의 어떤 배역이라든지 어떤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품명을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저는 항상 좀 새드 엔딩이라고 할까요? 좀 네. 이렇게 슬프게 아, 네. 누굴 죽이거나 네. 죽는 역할로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우울하게 네. 네, 물론 좀 감동은 있지만 좀 그렇게 슬프게 끝나는 뮤지컬 공연을 해 왔어서 네. 좀 밝고 에너지틱하고 네.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춤도 출 수 있는 좀 그런 다양한 또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뮤지컬 작품을 하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은 글쎄요. 브로드웨이의 뭐 그런 분위기. 네, 다양한 작품에서 네 김준수 씨 워낙에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니까요.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배우로서 네. 저희가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로서 멋진 포즈, 네 편안하게 편안하지 않으시겠지만 네 멋진 포즈로 그냥 마지막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트 포즈로 네. 관객분들께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객분들과 많은 우리 투표를 해주신 분들께 하트 포즈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른쪽도 다양한 하트로 네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